되는 겁니다. 앞서 네개 당이 다수의 힘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신속처리 안건을 올려놓고 이제부터 합의를 하자는 거는 이건 협박 아니냐 그러셨는데 지금 겁박이죠. 정치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엔 아니, 다수가 김원장 결정하는 의원님, 거죠. 네. 이게 무슨 일반 법 아닙니까?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에요. 네. 그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바른미래당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. 이게요, 선거 제도는요, 권위주의 시절에 중대 중선거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? 그 Right. 당시 12대까지. 네. 그때 13대 때 소선거 구제. 국민적으로 압도적인 왜 다수가 제가 선생님 소선거를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나보고 왜 그때 전했어요? 가입법을 시키는 아빠가 위원회는요, 실수로 눌렀다 했잖아. 권위주의 시대도 안 돼요, 그런 선거 건. 제도를 이렇게 알았어. 수동으로 붙인 적이 없어요. 네. 제가 잘한 전할 것도 거예요. 없습니다.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수 정당들이 의사 일정을 다수가 밀어붙이지 말라고 그 얘기했습니까? 장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, 하물며 네. 선거제도, 입법부를 만드는 이 제도.